대전의 한 대학 교수가 특정 출판사의 전공 도서를 사지 않으면 학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학생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친필로 서명을 한 뒤 학생들에게 직접 책을 판매했다고 하는데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의 한 대학 동물 관련 학과에서 사용하는 전공 도서입니다. 첫 장 교수의 친필 서명이 눈에 띕니다. 학생들은 서명을 한 교수가 이 책을 직접 판매했다고 말합니다. 교수는 자신의 서명이 없는 경우 학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까지 했고 결국 1, 2학년 학생 200여 명이 2, 3만 원짜리 책을 몇 번씩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학생들의 말입니다. 사인되지 않으면 학점에 반영을 하고 사인된 책은 꼭 교수님을 통해서 이번에 새로 책을 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런 관행은 교수가 강의를 시작한 2년 전부터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혹시나 학점이 깎일까 두려워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학점에 반영된다는데 뭐 다른 말이 필요한가요? 그 학점 때문에 사실상 대학교를 다니는 거고. 진상조사를 거친 학교 측은 교수의 학점 평가 항목에 책 구매 여부가 포함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요가 적은 특수 도서다 보니 교수와 출판사가 직거래를 했지만 리베이트는 없었다면서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수의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학점 포션 자체가 0점부터 뭐 만점까지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이 부분에서 점수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기껏해봤자 많은 학생들이 1점 이내. 해당 교수는 학생들이 교재를 복사하지 말고 직접 책을 사서 공부하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JB 최효진입니다.